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현대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큰 거래대금과 함께 장대의 양봉 뽑아내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제부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매수 종목들, 오늘도 선익시스템과 지금 이야기드릴 현대임스까지 이렇게 두 종목 매수 진행해서 28%씩 각각 슈팅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보내드릴 이 시가매수 종목들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선익시스템과 현대임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드렸는지도 모두 투명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현대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제가 주가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최저점 찍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00원 부근에서는 주가가 웬만하면 반등 나올 거고 이 주가가 14,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물려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매수 평당가 높으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3월 11일 날 이날부터 주가가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 보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대임스가 조선블록 사옥 제작사 중에 국내 최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가장 큰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이렇게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 고점에 이 22,000원 물량들만 잘 소화해 준다면 충분히 22,000원을 넘어서 이 26,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현대임스가 보시게 된다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반등하는 시점에 2월 중순에 만들어진 이 매물대 구간이 크게 있는 시점인 만큼 이 22,000원을 실질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재료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임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실 분들이라면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나는 이 현대임스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커지는 걸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홀딩 유지하면서 26,000원 부근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지금 이 주가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보이시는 21 이평선 위인 그리고 지금 가격대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 이 16,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16,000원 가격이 만약에 깨어지게 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나올 수 있는 시점인 만큼 16,000원대가 만약에 깨진다면 손절 이후 저점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하시고요. 16,000원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16,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되는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막연히 현대임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박 팀장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장 전에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제가 장 전에 선익시스템과 현대임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좋아요 누른 뒤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챙겨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선익시스템과 현대임스 266분에게 모두 보내드리면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과 수급 확인하는 방법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선 현대임스부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매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장중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크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선익시스템을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시가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28%까지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이렇게 상승해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보내드릴 때도 거래대금 말라있고 조금만 사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하고 매도해도 가격에 전혀 지장 없는 충분히 거래대금이 강할 종목 안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단타 매수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안에서 매수 진행하면서 배워가시는 것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8시 반에 방송 켜서 전날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모두 함께 이야기해 드리면서 9시부터는 제가 단타 종목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장중에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두 이야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스윙이라고 문자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이 스윙 종목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로 직접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 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 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익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저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